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 시골 빈집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골 빈집을 무상으로 그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저 역시 그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다 좀 벗을게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의성에서 그때도 제가 한 6년인가 그 무상으로 살았어요. 무상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전기세만 냈거든요. 그 전기세만 내고 그 다음에 또 강원도로 옮겨가지고 그 집도 역시 무상으로 살았습니다. 그 집도 마찬가지로 전기세만 제가 매월 제가 썼는 전기 만치만 그 냈고 그 다음에 남해에서도 제가 무상으로 바로 들어가가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집도 그 무상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남해 강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갑자기 다른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집에 계속 그 살 형편이 못 돼가지고 단 며칠만 있다가 다시 그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제가 그 시골 무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몇 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바로 나와주면은 좋겠지만은 몇 번 다녀보고 아, 안 되더라, 힘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지요. 뭐 무상으로 구하시는 그 분들 중에 그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 가지고 또 무상으로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역시 시골 빈집 처음에 구하러 다닐 때 물론 뭐 경제적인 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시골 생활을 일단은 돈을 최대한 적게 드리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무상으로 그 구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뭐 무상으로 구하려고 그 작정을 하고 그렇게 시골 빈집을 알아본 게 아니거든요. 그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시골 집은 지금 월세 주고 그렇게 또 구했습니다. 현재는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제가 그 멘트를 시골 처음 가면은 시골 빈집 좀 알아봐야 되겠다. 저는 다른 멘트 별거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냥 시골 어디에 가가 정착하고 싶다. 그 시골 마을 찾아가갖고 그냥 동네 텃밭에서 일하는 그 주민분이 계시거나 특히 할머니들 계시면은 딱 저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동네 시골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70대, 80대 그 다음에 또 마을에서 한 70%가 다 할매들입니다. 남자분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그 할매들한테 그 정보를 얻는데 다가가 첫 마디가 저는 인사부터 먼저 합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마을 저 구경 왔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마을 풍광이 너무 좋다. 이런 곳에서 한번 그 살아보고 싶다. 딱 저는 첫 멘트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동네 가든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할매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지금 당장 집을 사갖고 옮기고 싶은데 당장 뭐 벌려놓은 일도 있고 해가지고 우선에 그 시골에 빈 집 있으면은 들어와가 시골 분위기도 좀 느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할매들 시골 생활에 대해서 잃고 절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냥 그 얘기 귀담아 듣고 맞장구 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멘트가 딱 그겁니다. 고정이라 고정. 저한테 뭐 특별한 멘트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일로 오세요. 까까 맛있나? 요 제 강아지가 아니고 여기 주인집 강아지입니다. 주인집. 저는 빈집을 그 여러 동네 돌아다니면서
물론 저도 실패할 때는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 시골 정서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시골 빈집이 억수로 지금 넘쳐나잖아요. 그 넘쳐나기 때문에 그 시골 빈집을 못 구해서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그 적당한 시골 집을 구해가지고 저렴하게 임대를 구하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그렇게 이제 구하고 싶다. 그게 이제 주 요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제 무상으로 그렇게 그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골 정서를 알아요. 어떻게 해야 그 시골 분들 그 마음을 좀 움직여가지고 저 빈집을 알아가지고 저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좀 살 수 있지 않겠나. 인자는 저도 나름대로 그런 그 시골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읽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자신을 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은 어느 전국 어디 군단이 면단이 그런 리단이 마을에 가가지고 일주일만 시간 주면은 저는 구할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빈집을 무상으로 그 살든지. 그 제가 그 빈집을 무상으로 살 수 있다 하는 환경은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무상이라고 하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은 빼고야. 저는 그런 그 적당히 살 수 있는 집을 여태까지 무상으로 다 그 살았습니다. 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시골 빈집을 무상으로 그 얻었는데 그 무상으로 이제 집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저도 항상 그렇게 해줬어요. 집을 그 들어가갖고 무상으로 사는 대신에 집 수리나 뭐나 알아서 하라 하시라 그렇게 이제 주인이 얘기할 때 저도 그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내가 손볼 거는 내가 손 보고 그렇게 해가 살겠다. 그렇게 해가 살았는데 저는 잘 살았어요. 소소하게 이제 살면서 집에 뭐 약간씩 그 뭐 고장이 나거나 뭐가 부러지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철물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제 돈 주고 사가지고 보수하고 장판도 뭐 완전히 다 해졌으면은 째졌으면은 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시골 분들 걱정 이제 시골에 들어와가 무상으로 살 분들 걱정하는 게 아니 무상으로 저렇게 수리 실컷 다 해줬다가 어? 난주대가 나가락해 보면은 내마 이거 손에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상으로 사는 대신에 그 집을 1년 토탈 세를 만약에 예를 들어가 계산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월세 20만 원씩 만약에 계산을 잡아가지고 1년이면은 2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하게 1년에 최소한 또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뭐 그 많이 더 가봐야 200만 원 또 안 더 갈 정도로 그렇게 뭐 수리 더 갈 일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상. 그래 한 100만 원 정도 내로 부담 없이 그렇게 이제 수리를 하면은 나중에 나가더라도 그 월세는 다 빠지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살아도. 그러니까 수리를 적당하게만 그 해 주시면은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상으로 산다고 해 가지고 막 좋은 자재 덜 놓고 막 좋은 그런 이것저것 막 뜯어 곤쳐가지고 그렇게 살면 사실 그 무상으로 사는 본인도 부담스럽잖아요. 내 집이 아닌 이상은 언젠가는 그 나가야 된다 하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냥 소소한 것만 그렇게 곤치고 살면은 부담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상으로 사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막 잘 곤쳐줬는데 또 나중에 또 뭐 나가라 소리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 괜히 그 무상으로 구해갖고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 제가 항상 수시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그 들이대가지고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속 그 들이대가지고 동네 분들하고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른 거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부지런한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절대로. 걸어가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또 뛰어당기는 사람하고 능률이 어떤 사람이 더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는 안 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뭐 별다른 재주가 있습니까? 저 역시도
경상도 억센 사투리에 전라도나 강원도나 어디 가갖고 다 통하잖아요.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되게 얘기하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입에 침 발린 소리도 아니고 그냥 동네 할매들하고 인사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방으로 돌아와 커피 한잔 하고 가락하면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 할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시골에 빈집이 넘쳐나는데도 빈집이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당연히 경계를 하지요. 근데 할매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5분 아니면 제가 음료수 사들고 가갖고 그분들 마음을 좀 열리게 해놓은 다음에 내 속마음을 이리저리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없다 하는 빈집이 시골 빈집이 아 내가 아는 빈집이 자기 집이 없으면은 내가 아는 바로 옆에 누가 빈집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요양원에 들어갈까 지금 집이 비어있는데 항상 얘기가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나갑니다. 그건 아주 좋은 징조라요.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뭐 미사여구 막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진짜 우리 동네 같이 사는 이웃집 할매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렇게 얘기하시다 보면은 이쪽저쪽 다니시다 보면은 그 좋은 정보가 그 분명히 접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시골분들 정서를 딱 눈빛만 봐도 알기 때문에 전국 어디 가도 일주일이면 시골 빈집 바로 구해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어느 정도 서야. 그러니까 사람 그 마음을 읽는 게 가장 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그 서두르지도 마시고 시간 날 때 무조건 저 시골 막 돌아댕기면서 인사하고 할머니들하고 대화도 조금 나눠보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